야, 오, 잘 달린다. 몇 등? 반에서. 오, 반에서 1등. 저 이게 만든 거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대한체육회 청소년 스포츠 체험 종목 현장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이곳은 경희대학교 선승관인데요. 다양한 종목들 재밌게 체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씽! 네, 처음으로 체험해볼 종목은요, 근대 5종이라는 종목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 깊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대 5종을 설명해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도티님과 친구들을 근대 5종의 세계로 인도할 오희주입니다. 근대 5종이라는 경기는 승마, 수영, 펜싱, 사격, 육상 다섯 가지 종목을 진행하며 뛰어난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발휘하는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근대 5종의 핵심 시그니처 종목인 네. 레이저런 경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대 5종의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불리는 레이저런 우리 체험하러 같이 가볼까요? 자, 저희가 근대 5종 레이저런 체험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분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육상과 사격을 함께 할 수 있는 레이저런 종목은요. 먼저 일정 거리를 뛰어보신 다음에 네. 숨이 찬 상태로 네. 같이 사격을 두 분씩 시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레이저런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런닝을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종현이부터. 네. 오, 간다, 간다. 오, 뭐 요 정도야 껌이네요. 오, 점점 빨라지네요? 야, 이거 계속 이렇게 뛰면은 지치겠다. 야, 오, 잘 달린다. 평소에 학교에서 달리기 좀 하나요? 네. 오, 진짜? 몇 등? 반에서? 1등. 오, 반에서 1등! 이거 지겠는데? 그럼 다음 우리 서유리도 바로 가도 될까요? 그 꼭 잘 잡고 해야 돼요. 어, 다치면 안 돼. 야, 우리 서유리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자세가 엄청 안정적이에요. 어땠어요, 서유리? 재밌었어요? 네. 저도 아이들하고 똑같은 정도인가요? 조금 빠르게. 어? 오, 야! 오, 좀 빠른데? 잠깐만요! 저 이게 만든 거죠? 어, 네. 야, 지금 방금 시속 12km였나요? 와. 아니, 시속. 근데 보통은 선수들이 한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하시나요? 저보다는 빠르게 하시겠죠? 아, 그쵸. 그럼 저희가 런닝 체험을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근대 5종 레이저런은 이렇게 런닝을 한 상태에서 바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사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볼까요? 자, 저희가 런닝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심박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쵸? 네. 네. 과연 이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서 총을 잘 쏠 수 있을지. 먼저 저랑 붙고 싶다. 오! 진짜요? 네. 알았어요. 우리 종현이랑 그럼 제가 먼저 1대1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맞췄고, 둘, 셋. 나 왜 이렇게 잘해? 아, 역시 군대에 다녀온 보람 있네요. 아, 어? 거의 비슷했어요. 단발의 차로 도티님이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이겼어요. 아! 저랑 종현군의 대결에서 제가 이겼는데, 솔직히 누가 이길 줄 알았나요? 오빠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종현 오빠가? 제 편이 아니었네요? 당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 오, 바로 맞췄어? 둘. 자,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너무 그냥 이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상대로. 자, 저희가 또 다른 체험장에 와 있어요. 저희한테 하키를 알려주실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하키 전 국가대표 선수 유효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유효식 전 국가대표 선수분과 함께 하키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대한민국 하키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됐던 거는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이제 그 점차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하키 종목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경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 하게 될 경기는 네.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재미로 이제 커피 내기 네. 한다든가 네. 이제 음료수 내기 식으로 하는 양궁 관역 마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키 양궁은 네. 자, 한 약 관역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네. 뭐 양궁 룰하고 똑같습니다. 네. 10점,
9점, 아. 8점, 7점, 6점을 해서 네. 총 5개를 쏜 다음에 네. 총 합산을 한 후 자, 승패가 좌우되는 네. 거기서 이제 누가 커피를 쏘는지 야. 실제 국대분들도 훈련을 하시고 내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고 하키 항공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네. 그러면은 한 요 정도의 공을 놓고 그쵸. 한 명씩 한번 네. 점수 내기를 해볼까요? 실어서 위로 띄운다. 아! 어, 잘했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처음이 어려워서 그쵸 그쵸. 또 여기서 이렇게 툭 떠야 되는 식으로 어? 위로 여기.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공을 해봐요. 올려. 그렇지! 오, 오, 잘했어! 훨씬, 훨씬 괜찮아졌어! 어. 야, 잘했지만 빵점! 빵점! 자, 우리 종현이 한번 해볼까요? 자, 종현이 손을 조금 더 낮춰야 돼. 세운 상태에는 공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 살짝 이렇게 아저씨처럼 낮춰서 낮춰서?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아, 잘했어! 거의 다 됐는데!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도티님은... 아, 전 여기서요? 아, 우리 도티님 뒤로 가서 뒤에 가서 하셔야죠. 아, 자, 아 이거 좀 뭔데? 아, 요 정도? 자, 저거를 맞출 수 있을지 제 인생 첫 도전입니다. 네. 도전! 네. 오우! 7점! 7점! 어쨌든 타겟 안에 들어갔다. 자, 네. 오늘 승부는 그래도 네. 자, 도티님이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롤러스포츠 종목을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걸 제가 배워보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최유탁 사장입니다. 저희 종목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종목이라는 세부 종목이 있는데 스케이트보드 종목은 이제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오! 완벽! 네.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헬멧까지 이렇게 풀 착장을 하고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간단한 시범을 한번 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타실 때는 꼭 이렇게 안전장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건 쭉쭉 밀면 되네. 오! 오! 아, 마지막에 잡는 게 멋있네요. 아, 이거를 아, 잘 안 되네요. 아, 저 그럼 가보는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겉멋이 들었네요. 앞발을 네. 올리고 앞발을 올리고 발 굴리려고 할 때 네. 보통 처음에는 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중심을 뒤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살짝 앞발을 구부리면서 네. 중심을 앞에다 두셔야 돼요. 아, 중심을 앞에다. 네. 무게 중심을 앞에다 두고 네. 끌면서 우후. 맞나요? 이게 네. 앞발 두는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딱 가운데 두셨는데 네. 좀 더 앞에다 두시면 돼요. 아. 여기 못 뒤에 있는 두 개 이거를 네. 발가락에다 걸치면 돼요. 이렇게요? 이 정도? 네. 네네. 이 정도에서 어떤가요? 네, 제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네. 발 굴리고 뒷발을 네. 올리는 거예요. 아,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온몸을 의지하는 네, 네. 똑같이 해주시고 네. 발 굴린 다음에 네. 뒷발을 올려주시면 돼요. 오, 중심을 앞에다가 두는 거 일단은 그러면은 네. 끌고 가다가 올리는 것까지 네. 잡아드릴까요? 오, 뒤에 계셔서 되게 든든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022 청소년 대상 스포츠 종목 체험을 즐겨봤습니다. 친구들 어땠나요? 서유리부터?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하키가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종현이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하키요. 하키가 인기가 많네요. 다양한 종목들을 체험해서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검색창에 청소년 대상 스포츠 종목 체험 행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종목 영상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대한민국 스포츠 화이팅! 안녕!